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아,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느니라? 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다. 혀는 한 사람의 삶을 다 불살라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말을 선택해서 해버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고통을 받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혀로 나오는 불은 그래서 말을 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혀는 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 사르는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네.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면, 자, 불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불이에요, 아니에요? 물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오순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50일, 부활하시고 난 뒤 50일 지난 그때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 불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혀처럼 생긴. 그러니까, 아, 제자들이 놀라운 말을 하더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제자들이 받으면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말이다. 그렇죠. 지옥불은 뭘까요? 사단의 말이야. 사단의 말은 그 내용이 뭐예요? 조건적인 말입니다. 조건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렇게 좋던 하나님이 오면 무서워져. 그렇죠. 그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 에덴의 동산이 순식간에 그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조건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한 순간 그 에덴의 동산이 무엇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변한다 이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렇게 대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의 반대가 지옥이고 지옥의 반대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성경 보면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야 뉴스타트에 오니까 천국에 있는 기분이다. 그렇게 왜 그래요?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져. 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도 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구나. 이때 이제 유전자가, 세로토닌,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 네. 하나님과 함께, 무조건적 사랑과 사랑에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다면 내 마음 속이 천국이 되는 거야.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왔을 때야. 악령이 들어왔을 때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 특히 암 환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예. 그게 암으로 인한 통증이 아닌데, 암 환자들은 아무 통증이나 다 암 때문에 오는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암은 쭉 그 배속 깊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피부에 신경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경에 염증이 생겨요. 왜? 항암 치료의 대부분이 다 신경 독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경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아픈데, 그건 표면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뭐예요? 만지면 또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아프면 암 때문에 아픈 거. 지옥이지 뭐. 그런데 제가 그거는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염으로 인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따끔따끔 하고 그렇게 아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순간에 천국으로 변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내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지옥불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자꾸 내 마음속을 얘기하는 건 줄 모르고, 저 어느 구석에 뭐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뭐, 이거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주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 곧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거기가 지옥인데, 거기가 내 마음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지옥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내가 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암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내 마음 속에 있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면 맞는 거지. 여기에 사망이 가득했는데 내 마음 속을 생명으로 다시 채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으로라는 말은 혀로 이 말입니다. 혀로 우리의 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기도 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천국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야 천국이다. 이게 천국의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제발 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가 잠깐만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기에 강의한 거를 잠깐 핵심만 보여드린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것이 탐탁지 않아서 자기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사랑은 조건적이어야만 하겠다. 그런 사단의 주장이 나와서 논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용입니다. 용. 용은 사단이 그 천사들의 최고 지도자 천사장 루스벨. 그래서 그것을 마귀 이제 용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 그 천사들 그를 따르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그 천사들도 같이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 싸워서 이제 논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어 쫓기니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무엇으로 속이는 자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예. 그래서 여기는 지구입니다. 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단과 그 악령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무당도 있고 악령들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단과 악령들을 요 구역에만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실험해야지, 실험.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그 여기가 실험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며 그것이 최후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지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몸은 이 지옥에 아직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천국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지옥이 사실이라면 그건 완전히 성경적인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그 모순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즉 무조건적 사랑을 등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즉 뭐를 떠난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고 떠났으면 죽어버려야지, 그렇죠? 생명을 거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즉 생명을 떠난 것이 죄다. 그래서 그것이 죄다. 그 죄의 결과는 생명을 떠난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떠나버렸다면 나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까? 무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그 사람들도 불타서 고통을 받으려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살아 있냐고. 그렇죠? 그런 아주 성경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말이 맞지 않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옥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지옥이라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에 맞춰서 지금 그 글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지옥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거는, 성경적으로 자세한 거는, 지난기 2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 사실인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하늘에 가서 나보다 더 큰 상을 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것도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이것도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
하여튼 이런 조건적 가르침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이상구 박사처럼 훌륭해야 아주 큰 상급을 받고, 신기훈이는 조금 덜 상을 받고, 하늘나라 그런 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그래요. 더 큰 복을 받고, 좀, 중간치기 복을 받고, 좀 작은 복을 받고. 근데 그 복이나 상급, 이나가 다 뭐냐? 그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상급,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명.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이상의 것, 그 무조건적 사랑 이상의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창세기 15장.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 뭐라는 거예요? 예? 상급이 뭐예요? 아니,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상급으로 봤나요? 여러분, 이 성경에 관한 한 사람들이 따지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보면, 자, 너희들 다 내게 와라. 우리 한번 뭐 해보자? 토론 한번 해보자.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런 권위주의가 아니야. 하나님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란 뭐예요? 너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자요.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으신 분들이다, 이 말이야. 뭐를, 이상구 박사는 더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아마, 롤렉스를 상급으로 줄 거고, 누구누구는 덜 훌륭하니까, 블로바를 줄 거고, 이상구는, 벤츠 받고, 또 누구누구는 제네시스 받고, 또 누구누구는 카니발 받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 세상 잡생각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야. 좀 그런 데로부터 어떻게? 좀 해방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렇죠? 그게 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저녁에 잠깐 했는데 충성 순종이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있고. 우러나오지도 않은데 하는 거. 그렇죠? 그건 가짜 순종이다. 그러면 가짜 순종과 진짜 순종의 다른 점 뭐예요? 와, 완불됐구나! 그게 이제 진짜 우러나오는 체력 단련이죠. 그렇죠? 아, 체력 단련이 돼야만 뉴질랜드 가는구나. 아, 지금부터 죽어나 사나? 어떻게? 충성해야지. 와, 천국 가기 힘들다. 그거를 충성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내가 갚아야 될 것,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참 충성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걸 안 믿을 때는 알랑방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가식이다, 이 말이야. 위선적 충성이다. 사람들은 그런 위선적 충성을 하면서 진짜 충성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 다 했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를 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로. 성령이 와서 내가 그 성령을 받아들일 때만 그 황당한 얘기가 믿어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조건적으로 보이면 그거는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내 이 대가리가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거를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딱 보이면, 그럼 박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거는 조건적이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것일 텐데, 내가 한번 무조건적으로 다시 이해를 해보자. 아, 이때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도움을 청구할 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책을 보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을 아직도 좀 못 봤어요. 누군가가 책을 썼겠죠. 누군가 있을 거예요. 중국의 노자 선생님 같은 분도 있을 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책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에게 물어봐요. 보면 다 똑같아. 그러면 다 똑같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신학 박사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똑같아도 그 똑같은 대답이 조건적일 때는 뭐예요? 저는 일단 그것은 그 신학자, 그 목사의 인간적인 조건적인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 독자적으로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저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작부터 누구에게 물어본 사람이에요? 없는 하나님도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뭐 있는 게 확실한데 왜 안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힘든 것은 이렇게 조건적으로 다 배워놓은 나의 그 신학적 지식이 이게 일괄적으로 거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이걸 자꾸 이제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 예?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준다는 개념, 이게 이제 조건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죄와 벌은 뭐예요? 하나라는 것.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유전자는 꺼지고 결국은 면역력은 약화되고 결국은 질병에 걸린다. 그게 벌이야. 죄 곧 벌이야. 아시겠죠? 죄는 곧 뭐다? 벌이다. 설명을 잘못 들어서 죄는 곧 벌이라야 돼. 그렇죠? 당연해요, 안 해요? 그러나 죄를 내가 지으면 하나님을 떠났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미워하기로 선택해버렸어. 그럼 내 유전자 꺼져. 그 유전자가 꺼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지. 왜?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에게 뭐를 허락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한 게 선택의 자유를.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저게 잘못 선택한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만약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로 막는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즉, 무조건적 사랑, 공의가 아니란 말은 갑자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어떻게 조건적으로 확 변하는 게 공의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거꾸로 해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공의가 뭐냐 하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공의다.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은 공의가 돼서는 안 되지. 공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나 공의. 의로운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암 걸리게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공의라고 주장할까?
조건적인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거꾸로 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거부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미워 뭐라 그래요? 미워 죽겠다가 버리란 말이야. 그것은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 그거는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지.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너는 병들지 마. 너는 병들고. 이런 넌센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넌센스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상급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은 생명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믿는다면, 이상구 박사는 살아있을 때, 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병 났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상구가 생각하기를, 야,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되면 나는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린다 이거죠. 한심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갔다 이거죠. 근데 나는 벤츠라도 한 대 줄 줄 알았더니 다 똑같아. 그러면 그 이상구는 그 하늘나라가 지옥이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얼마나 큰 공을 세운지도 모르신 모양이네. 응? 그래 놓고 이제 속으로는 불만이 터지는데 겉으로는 뭐요? 아니, 뭐. 조건적이 되면 끝없는 불행이야. 아시겠죠? 끝없는 지옥이야. 하늘나라 가도 지옥이라니까. 그렇죠? 네. 뭐 다 똑같아.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알고 가야지. 그렇죠. 네. 자, 이 시간에는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완전하게 행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어떻게 번성케 하리라. 심히 자손이 번성.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라고? 99세. 자, 이제 사라 할머니도 90세. 이제 아기 낳는다는 건 끝났어. 아시겠죠? 끝났다고. 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될지라. 아이고, 99세인데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바보나 믿지? 지금 사라 할머니하고 동침해본 지도 옛날 같은데. 사라 할머니는 본래부터 뭐예요? 불임녀야. 불임. 임신이 안 된다고. 젊을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완전히 행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는 게 완전하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믿었나 안 믿었나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주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여러 나라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너게로 많은 왕들이 너에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생략하고 나갑시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기는 혼자는 못 낳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야, 99세, 90대 부부한테 생리는 옛날에 끊어졌어. 이거를 믿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코미디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자 완전하게 행하라. 무슨 완전하게 행해요? 그러므로 완전하게 행하라 하는 말,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행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런 얼토당토하는 뭐예요? 약속을 막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약속을 할 테니까 너는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을 수가 없겠지. 왜? 너는 내가 얘기해봐야 피식 웃겠지. 그런데 나는 네가 믿도록 즉 완전하게 행하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기에 엎드려 웃었다는 말이 이게 참 웃기는 말입니다. 엎드렸다는 자세 자체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믿습니다를 뜻해.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 믿음이 없어. 그래서 심중에서 마음속에서 웃으며 말한다. 내가 어떻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충성은 가짜, 이런 엎드리면 가짜 엎드립니다 이 말이야. 형식뿐이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누구 말이 맞아? 아브라함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게 되냐를 여러분 잘 주시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네. 자, 요 18절은 생략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어떻게 이삭이라고 하라. 아, 이름까지 지어 주네. 아시겠죠? 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믿게 된 이유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믿기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웃기시냐? 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피식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재차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실 만큼 믿지 못하는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탁 웃자마자 이상구는 뭐라 그랬을까? 아브라함 고개 들어. 너 지금
웃었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 천지를 창조한,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 애기 낳게 해주겠다는데, 우습게 들려, 그게? 너 나 못 믿는구나. 나는 아웃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좀 발견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응. 그래서는 옛날에 이걸 보고, 아,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 이, 감동을 했어요. 그렇죠? 무엇에 대한 감동입니까? 예? 예.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엎드려서 웃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뭐 한 거요? 모욕한 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않고. 요 새끼가 웃구나. 그러면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 않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어떻게? 정령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참말로! 너 못 믿는구나. 근데 내가 정령한다 카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너 웃었지? 나는 아웃이야. 다른 놈 또 골라봐야 되겠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인간을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을 퍼부으시는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으면 이렇게 은혜를 더 퍼부을 필요가 없었지. 왜 이렇게 은혜를 더, 사랑을 더 퍼부었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정땡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저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와서 내 뇌파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내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결국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사랑을 그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셔서 결국은 믿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더 확실하게 보여 주셔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
환하게 켜지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속이 천국의 밝은 생명의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